안녕하세요.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있는 검단 근무 어울림 센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곳은 그 인천 지하철이 지금 연장되면 제일 첫 번째 정거장이 생기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정거장에서 바로 뭐 한 5분 거리에 있는 검단 근무 어울림 센트럴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 예, 사거리에서 올려다 보니까 굉장히 멋집니다. 예, 이곳은 그 검단 금호 올림 센트럴 단지 내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예,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러면 검단 금호 올림 센트럴은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대단지로서 1452세대 1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1년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99제곱미터, 111제곱미터 이렇게 두 개 지금 평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평으로 얘기하면 30평과 33평 이렇게 지금 두 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층수는 20층에서 29층까지 있고요. 용적률은 207%, 건폐율은 11%로 굉장히 단지가 쾌적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분양할 당시에는 약 그 확장비 포함해서 약 한 4억 1000에서 뭐 4억 5천, 4억 6천 이 정도에 분양했던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 현 시세는 부동산의 확인 결과 6억 이상 정도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아직 전매 제한이 아직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올 7월에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거래는 그렇게 활발히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7월 이후가 되면 많은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은 정확한 또 그 매매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일단 부동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6억 이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단지를 보니까 단지가 이제 그 건폐율을 좀 많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예, 지금 단지 내가 이제 넓게 지금 돼 있어서 큰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그 티하우스 카페죠. 커피를 주민들과 나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티하우스 같습니다. 예,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쪽에 들어오니까, 예, 여기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티하우스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오면 또 이런 그 특이한 이제 조형물들도 있고요. 멀리 잔디 광장도 있고, 그 특이한 이제 조형물들도 있고요. 멀리 잔디 광장도 있고, 네, 주변이 굉장히 쾌적한 그런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에도 또 조형물이 있네요. 아름다운 조형물이 또 있고요. 잔디 광장이, 잔디밭이 있고, 조형물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그러한 아주 분위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네, 동수도 상당히 많죠. 여기가 13개동이니까 상당히 동수도 많고, 그런데 네, 이렇게 구성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그 중앙 쪽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조형물 이런 걸 설치를 해놨고, 또 어린이 놀이터 쪽은 또 어린이 놀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운 날씨인데도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네도 타고 있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네,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뭐 여기도 입주한 지가 이제 2021년 7월 달에 입주했으니까 여기도 1년 조금 넘었네요. 예, 아주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예, 롤러코스터 그런 미끄럼틀입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 이쪽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예, 멋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역시 그 낮은 그 산과 또 산과 평지와 이런 데를 그냥 복합적으로 같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 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층고를 살려가지고 그거를 평지로 만들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지금 같은 단지입니다만 또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네, 같은 단지이지만 계단을 타고 약간 그 낮은 지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좌측에 관리사무소도 보이고요. 네, 내려오면은 예, 여기도 이제 또 아파트들이 많이 또 이렇게 있죠. 예, 여기도 역시 이제 저쪽에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테이블과 탁자도 있고요. 여기도 또 넓게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네요. 예. 분위기 있는 그런 탁자와 테이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안락 의자 이런 것도 있고 조형물이 지금 굉장히 큰 산을 형상화시킨 그런 조형물도 있고요. 쭉 또 통로를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이제 큰 그 바위산을 연출한 그런 호숫가는 아니고 큰 산을 형상화했고 그 밑에 이제 폭포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예, 물은 안 흐르지만 저기에서 이제 물이 흐르면 굉장히 여기도 아름답고 분위기 좋은 그런 장소일 것 같습니다. 네, 멋있네요.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또 조형물도 있고 조형물이 특색 있는 조형물이 있네요. 예, 색감도 이쁘고요. 여기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할 그런 조형물이 있군요. 예. 예, 단지 그 단지 내 산책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잘 돼 있고 또 넓기도 하고 단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굉장히 예,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단지 내 산책길입니다. 네, 이쪽으로 또 걸어가 보면 저쪽에도 또 티하우스가 있네요. 예, 저쪽에도 티하우스가 있고요. 왼쪽에는 작은 도서관이 또 있군요. 요즘에 아파트는 또 도서관을 다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또 단지 내에 이렇게 구비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큰 나무들로 이렇게 이제 조경을 했고요. 여기도 아까 저쪽과 비슷하게 이제 그 앞쪽에는 이제 시냇물이 뭐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작은 아주 그 호수를 또 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저쪽에 이제 그 조형물을 배경으로 해서 아파트가 멋있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아파트를 한번 올려다 보면 예, 멋지죠. 멋집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내려가면은 저 앞쪽에는 이제 큰 길이죠. 상가들이 전면 아파트 전면 쪽에 있는 상가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예, 저기 저 상가들을 이제 여기서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에 지하철 역세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지금 이쪽 방향, 그러니까 법조타운의 그 반대 방향, 북쪽 방향에서 볼 때는 대장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이 지금 이쪽 북쪽 방향의 대장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그 검단에 있는 금호 어울림 센트럴 아파트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멋진 그 아파트 탐방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